네 뇌구조를 딱 뜯잖아. 뭐가 나오냐면 여기다 이렇게 보면은 뭔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 이거 한번 오늘 컨텐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뇌구조 컨텐츠 잠시만요. 자 이거 뇌구조 컨텐츠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야동이라고 하는데 야동 절대 아닙니다. 자 안타깝네요. 야동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28살이야 야동 안 봐요. 여러분들이 야동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뭐가 들어있냐면 일단 여기에 방송이 80%, 그 다음에 10% 감자. 아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겠구나. 80%가 이제 부모님. 아 잠깐만 그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부모님보다 사실 방송이 중요해. 그래서 제가 이 말에서 여러분들 물음표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잘 돼야 그것도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저는 사실은 방송이 가장 중요해. 1순위, 그 다음 부모님, 그 다음 감자. 나는 이게 맞아 진짜로. 왜냐하면 내가 잘 돼야지. 그게 또 항상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진짜로 네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패밀이 아니라 저는 제가 방송이 1순위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이제 부모님, 그 다음에 감자,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 그 다음 이제 남동생, 그 다음에 이제 노공만. 저 노공만 좋아합니다. 노공만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야 공만아 너 근데 왜 요즘따라 이렇게 열심히 하냐. 형이 뭐 갑자기 월급 줘서 그래? 아니요 형님이랑 같이 있는 게 재밌습니다. 저 노공만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 강급한 중에. 예, 노공만. 그 다음에 이제 강컴퍼니 순위를 뽑자면 환경, 그 다음에 이공만, 그 다음 탱구, 그 다음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예. 네. 왜 똑같냐면, 뭐라고요? 시청자분들이요? 영순이잖아요.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또 그렇게, 그런 말씀 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 영순이죠. 항상 시청자분들. 영순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 시청자분들. 안중에도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시청자분들이 있기에 감스가 있는 거죠. 예, 왜냐면, 이게 진짜로 좋은 거야, 진짜로. 그래. 그래서 내가 가끔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제 저번에 막, 여러분들이 막, 의학만 하고, 막, 어그로콜도 막 짜증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시청자 좀 떨어졌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하트하지 마시고, 더러우니까. 야 그래 이때가 행복한 거다. 진짜 내가 와 또 우리 랠리루 와 우리 또 랠리루 누나 우리 555개 고맙습니다. 아 키보드 고장나서 5 하나 더 눌렀으면 레전드인데 와 미친 매력 아밤밤 미친 매력 아밤밤 고맙습니다. 미친 매력 아밤밤 미친 매력 아밤 고맙습니다. 야 555개 처음 보네. 날도 선발이라고? 그래 그럼 중계하면서 좀 그 재밌게 하고, 내일 낮방도 제가 뭐 오래 할 거예요. 오래 할거 재밌게 보시고, 제가 이제 방학 때는 방송을 안 쉴 겁니다. 이제 휴방이 없어요 그때는. 일단 8월 달에 제가 엘 클라시코 가려면 또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좀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안 나니까 다시 한번 좀 컨텐츠 좀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대상이 아니라 그냥 다시 시청자가 많아지고 싶어요. 진짜로. 나 아프리카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시청자 수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별풍선. 저 솔직히 말하죠. 세 번째. 방송이 튕기냐 안 튕기냐. 나 이런 거 세 개만 신경 써 진짜로. 예, 저는 이 세 개만 신경 써요. 진짜로. 아니 다시 별풍선 저도 많이 받고 싶죠. 진짜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소를 잃은 게 아니라 나는 외양간 그 부지 자체를 잊어버렸어. 그리고 지금 그 다시 외양간을 찾는 중인데 내가 금방 한번 찾아볼게. 그러니까 원래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소를 잃고 아우 씨발 좆됐구나 다시 소를 사는데 저는 외양간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외양간을 지금 찾는 중인데 금방 제가 다시 한번 복구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진짜 남자끼리 그게 좀 약간 나 그런 거 싫어하잖아. 그래. 야, 나는 애들한테 이런 말도 잘 안 해. 야, 어떻게 뭐 맛있게 먹었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스식 애들 챙겨주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애들아 가자. 이게 비감이야. 이게 비감이라고. 이게 비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리고 애들한테 뭐
뭐 보통 사람 같은 경우 야 뭐 어떻게 밥 먹었어? 근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 야 뭐 뭐 했냐? 이게 비감이야. 이게 비감이야 진짜로. 그럼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런 거에 적응 못하고 형님이 따뜻한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봤어 저번에 디마리아한테. 디마리아 딱 와가지고 코 존나 커가지고 형님 오셨어요. 그래서 디마리아 이제 야 디마리아 본명이 뭐였냐 까먹었네. 야 디마리아 본명이 뭐냐? 아 현석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그때 당시 현석아 밥 먹었어? 얼굴이 푸석푸석하네. 이러니까 둘 다 웃었어요. 둘 다 웃었어. 응? 그게 뭐냐? 그럴 바에는 그냥 이제 감수 식대로 가는 거지 진짜로. 뭐라고요? 그 강건분 이름도 모른다고요? 까먹었어요. 잠깐 까먹었어요. 잠깐 까먹었어. 그래. 야 맨망이도 그래 그때 저번에 나 그 이름 까먹었잖아. 그래 그래. 맨망이도 이름 까먹고 서로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거 가지고 그 남자끼리 그러냐. 맨망이도 그때 내 이름 까먹었었다니까. 노공만 이름 노현두잖아요. 노현두. 그 다음에 이공방 홍승효. 그 다음 탱구 남기현. 그래 남기현 진짜 존나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번에 이제 저희가 그 병원에 이제 간 적이 있어요. 이제 또 탱구가 좀 약간 아파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 같이 간단 말이에요. 4시 움직여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남기현 씨 이랬어. 근데 병원인데 진짜 존나 크게 말해 저 새끼. 아니 물론 크게 말해도 되지. 근데 보통 뭐 예를 들어서 김민직 씨 그러면 네 다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남기현 씨 그러니까 예 저 맞습니다 저요 이질하고 있어 진짜로. 물론 이게 사실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존나 크게 말해요 진짜로. 저 새끼 고울 사람이라 씨발 존나 크게 말해 진짜로. 아니 그리고 존나 웃긴 게 그 뭐냐 그 아 진짜 이게 탱구 자꾸 놀려서 좀 미안한데 저번에 그 유자차 있잖아요. 유자차는 여러분 아시겠죠? 뜨거운 유자차는 빨대가 존나 얇은 거 아시죠? 그거잖아. 근데 그 빨대를 똑같이 그 스무디 그 빨대를 가져와가지고 야 이거 아니야 빨대. 그러니까 뭐 그냥 먹으면 되지 씨발 그냥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또 놀리겠지 그래서 안 놀렸잖아. 왜 그 좀 흥분하고 있어. 어우 진짜 어우 막 이러면서 존나 하여튼 저 새끼 같은 경우는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좀 많이 좀 경험을 시켜줘야 돼 진짜로. 그리고 한 번은 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그 서울 가가지고 4D 그 3D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 영화관에서 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온단 말이야. 물이 나오는 영화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다가 물이 나와요. 되게 물이 나오는데 뭐라 한다 아냐? 어? 근데 보통 원래 보통 사람이 그냥 이러잖아요. 물이 당연히 나온 줄 알고 뭐라 한 줄 아세요? 형님 이거 수도 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어? 아니 분수가 아니라 아우 씨발 말을 못하겠네 진짜로. 아우 씨. 자 이제 매너 채팅 좀 부탁드립니다. 주장이 아니야 진짜로 주장 아니야 진짜요. 야 진짜 아니냐 진짜예요 진짜로. 아니 소가중장이야 진짜요. 무슨 말마음이 주장이라 하시는데 이건 진짜예요 진짜로. 아니 말마음 다 거짓말이라고 하네. 야 호날두 선발 맞아? 호날두 선발 뉴질랜드 상대로 선발 출격. 오케이 좋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제 축구 중계하면서 오늘 컨텐츠 뭐 할지 좀 생각해놓으면 좀 되겠구만. 오케이 좋았어. 네이버 기사 다 떴네. 네이버 기사 떴고 그럼 11시 12분이 그때까지 좀 뭐 하나 하긴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탐방 가자고요? 아니야 역행 탐방 안 갑니다. 안 가요. 예, 역행 탐방은 당분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방학 때도 아마 안 할 거고 제가 이제 또 이번에 리액션에 신 하는데 그건 이제 공식 방송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역행 탐방 안 갈 거예요. 왜냐면 옆행탕 가려면 여러분들이 채팅 똑바로 하세요. 그럼 갈게요. 네. 아니 오가 아니라 진짜로 역행탐방 갈 때 애들이 진짜로 뭐 맞아. 거기 그 역행 쪽에서 조금만 자기도 이제 자기 방송이니까 조금만 뭐 불편한 기색 펼쳐하면 갑자기 거기다 다 가가지고 욕 존나 하고 야 이발년아 네가 뭔데 갑자기 비감을 이러면서 욕 존나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인지기가 합방하지 막 이지랄 해버리니까 내 절대 안 가 그거는. 우리만 믿으라고요? 안 믿어요. 예 안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 세 번 쳤는데 믿습니까? 안 믿어요. 역행 탐방 하시려면 혼자 하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도 존나 짱나. 역행 탐방 하고 나서 만약에 이제 그날 또 진짜 뭐 대박인 역행이 있어. 그러면 자기에다가 씨발 그 역행만 도배 존나해. 인지
미안하지만 난 갈아탄다. 인직 미안하지만 이 방송 아우 존나 개 극혐 새끼들. 어 그냥 이렇게 타면 안 해 이제. 아우 씨. 절대 안 해 진짜로. 네가 방송 키고 해. 네가 방송 키고 해. 그러면 좋잖아. 아무도 방해 안 하고. 그리고 역행탐방이 아니라 제가 주가 되는 컨텐츠 좀 할게요. 이제는 진짜로 다시 한번 진짜로 그 제가 숨만 쉬어도 만 명 보고 싶은 그 느낌으로 제가 주가 되는 거 좀 하겠습니다. 쪽지 좀 읽어보자.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이 이벤트 하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쪽지 드립니다. 저는 중1 때 처음 갤럭시 3 공기 계열을 얻어서 3개월 전까지 사용했고 지금은 깨져서 폰이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형님 아이폰 집에 모셔놓기 그러시면 저에게 좋은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형님 저는 아이폰 대신에 어른폰도 괜찮아요. 노잼이었죠? 아우 이발 진짜 뭐라는 거야. 인지가 아이폰 줘라 씨발려나. 뭐야 이 새끼는 또. 야 아이폰 안 준다니까. 그 내가 말했잖아. 왜냐면 이제 그 혹시나 그걸 이제 뭐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우 당당하냐. 안녕하세요. 유로트럭 하신단 말이 그저 운전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컨텐츠 생각났다고? 아줌마주로 운전한테 선캡 쓰고 왔는데 마스크 면장갑에 코스프레 하고 하자고? 야 근데 진짜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아줌마 컨셉 따라하면서 내가 뭐 유로트럭을 했어. 근데 이게 비하한다고 뜰 수도 있어 진짜로. 아줌마들 뭐 운전하는 거 가지고 비하하냐. 진짜 요즘 아프리카는 내가 봤을 때 진짜 아프리카 진짜 2027년 어떻게 되냐면 숨만 쉬어도 비하네. 아니 이게 뭐 비하죠? 방금 공기 비하했잖아. 신고 넣어야겠어. 아 진짜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실 이게 웃기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요번 아저씨 하자고. 그래 택시기사 뭐 내가 또 살리면 되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마크는 조금 연습하고 하시는 게 어떠냐고? 굳이 이렇게 빨리 건들 필요가 없다. 제가 초등학교 때 5학년 때부터 고1까지 마크 경력이 있다고? 야 그래 감자야 한번 같이 해보자. 오케이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아니 왜냐면 이제 사실 또 마인크래프트는 같이 하면 그 옆에 사람들도 막 버프를 받더만. 맞죠 여러분들? 아니 좋지 그렇지. 그렇게 해가 좀 같이 해보고.